우리 가족이 그때 당시에 이제 애기 하나 있었고 월세방 얻을 돈도 없었고 정말 빈털터리였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버티기는 했지만 되게 힘든 시간이기도 했고요, 그때가. 네. 만약에 일반적인 그런 세탁소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절대로 이 세계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하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집이 없어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서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셋이서 학창 시절을 보냈었게 됐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벌수 있는 벌이 가지고는 저희 부모님을 부양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정확하게 18억의 부도를 맞았어요. 매출이 10억이 채안된 상황에서. 그 나이가 제가 26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때 부도가 나면서 이제 거래처 분들이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상황 자체부터 그걸 이겨내는 과정이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물건을 공급하고 결론은 어음을 받았는데 그 어음이 부도가 난 거예요. 우리 회사가 부도 난게 아니라 어음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음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한국과 일본은.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를 폐업해라. 제가 그 당시에서 폐업을 하면은 앞으로의 다시 재기? 또 다시 창업을 다시 했을 때 패배자? 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무조건 해결을 하겠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살았던 과정도 어려웠는데 설령 뭐 힘들어 다시 컨테이너 박스에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1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거든요. 주식도 팔고 빚도 내고 사채도 쓰고 해서 이제 다 갚았는데 대표님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1년만 기다려달라. 무조건 갚겠다. 10원도 깎지 않고 갚겠다. 그래서 진짜 10원도 안 깎고 다 갚았는데 이제 급여 때 되면은 사실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부터 해서 하늘이 두동강이 나도 무조건 돈은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전날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급여가 5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전날에 통장에 보면 뭐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정도밖에 없을 때가 거의 매달이니까,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급여는 나가야 되는 상황이. 지인들한테 돈 빌리고, 단돈 얼마라도 좀 보내라. 그게 이랬던 것 같아요. 핸드폰 전화번호부 보면서 돈 빌릴 수 있는 사람 전화해가지고 돈좀 빌려주세요. 또돈좀 빌려주세요. 막 계속 이게 몇년 동안 이랬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정말 무수히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13년 동안 급여를 하루도 밀리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부도가 나고 완전히 뭐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있는 가게, 집뭐 이런 것들 다 넘어가고 뭐 수억 원의 빚을 진 20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가족이 그때 당시에 이제 애기 하나 있었고 정말 어디 월세방 얻을 돈도 없었고 정말 빈털터리였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새벽 세차는 5시에 보통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서 전단지 붙이고 그 출근하는 차들 전화 오면 가서 이제 세차해주는 그게 한 8시쯤에 끝나고 시장 바다가 이제 저녁에 장사할 거 준비하면서 낮에 잠깐의 또 짬을 이용을 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집수리 출장 수리를 하게 됐는데 또 전단지 돌려가면서 5시 6시 되면 이제 족발 장사 배달이 들어와요 또. 그럼 다시 가게로 가서 이제 2시까지는 족발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2시 정리하고 한 3시, 2시 반 3시에 잠을 자고 5시에 일어나서 그거를 한 1년 반 했네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꾸준함이라는 거는 안 돼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안 돼도. 저희 아버지가 맞춤 양복을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그걸 봤어요. 저희 아버지의 사업의 흥망성쇠를. 기성복이 잘 나오니까 쇠퇴기를 겪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세탁소를 바라봤을 때도 그런 게 보였던 거예요. 이 세탁이 사양산업이다. 힘들어지겠다. 왜냐하면 옷이나 이런 건조기들, 의류 관리 가전들이 너무 잘 나오고, 지금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옷의 소재들이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되는 옷의 소재보다는 집에서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옷의 소재의 혁신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세탁소에 맡기지 않아도 집에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점점 세탁소는 이제는 힘들어질 거예요. 만약에 일반적인 그런 세탁소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절대로 여기 세계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하지만 스페셜한 세탁기의 영역이 또 따로 있거든요. 명품, 워시앤폴드, 가정세탁, 접어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죠. 물세탁이지만 사람들이 이제는 집에 세탁기를 안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가사의 그 부분 아예 그냥 아웃소싱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있던 스페셜한 영역들이 따로 이제는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영역에서의 우선순위를 두고 좀 거기에 어떤 독보적인 기술이 있다고 하면은 승산이 있어요. 단순히 처음에 들어가는 초기 자본이 싸니까 들어와서 하겠다? 큰일 납니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세탁소로서의 수명은 끝났어요. 나의 사업의 영역은 이 동네 몇 킬로 반경 여기로 정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유튜브를 하니까 한계가 없어졌어요. 아직은 저는 유튜브에 뭐 최전성기가 왔다, 유튜브로 대박이 났다는 아니에요. 단 한 건데 말씀드리면은 아직은 저는 저의 갈 길을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탁소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는 그 가능성들을 보고 있는 거죠. 처음에 초반에 유튜브를 했을 때 달라졌던 점이 주문을 받는 게 한계가 없어졌어요. 택배로 연락을 주시고 보내주시고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와이셔츠를 다리지 않아도 하루에 패딩 몇 개만 빨아도 괜찮은 거예요. 패딩 10개만 빨면 100만 원이에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지금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있고 라이브 커머스도 하게 되고 다양한 수입의 빨대를 꽂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세탁소 자영업을 할 때보다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가발을 쓴다라는 다른 업체들과 비교되는 엄청난 장점이 있었고 저처럼 젊은 사람이 없었어요. 아, 이거는 내가 가발 분야에 진출만 하면 가발이 필요한 젊은 사람들은 모두 나한테 오겠다라고 저는 계산기를 처음엔 그렇게 두들겼어요. 한 1년여 좀 넘게 아차 싶은 순간들이 계속 이어진 거죠. 초반에 1년은 한 달에 진짜 광고비만 막 수백만 원씩 오시는 분 뭐 한 달에 막 두 분, 세 분 대략 한 300만 원은 그냥 광고비로 나가고 하지만 고정 지출이 뭐 한 400만 원씩은 계속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일단은 버티기는 했지만 네, 좀 되게 막막한 상황이긴 했죠. 처음에는 되게 힘든 시간이기도 했고요. 그때가 네. 그 나는 남자다 출연은 열심히 준비를 했죠. 이게 정말 이거는 신이 주신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 제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투자를 해서 광고를 해도 이게 생각처럼 안 된다는 걸 알았고 TV에 내가 출연을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특징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면은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이에요. 그 나간 거 자체가 저는 저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고 광고하기 위해서 나간 거였거든요. 순수하게 텔레비 출연하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근데 물론 지금 지나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촬영하러 가서까지도 그냥 집에 되돌아갈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스튜디오에 가니까 너무 사람도 많고 공간도 너무 크고 그런 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발을 벗는다라는 게 되게 발가벗겨진 느낌이 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냥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 텐데 이건 내가 용기 내서 만들고 싶었던 기회고 당연히 이거는 내가 감수해야 된다. 그때는 제가 직원 없이 저 혼자 정말 말 그대로 1인샵으로 하던 때였기 때문에 전화를 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거의 뭐 한 100통 이상 왔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가게를 가보면 알겠지만 전단지는 이만큼 쌓여 있어요. 항상. 예. 그래서 밤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뿌려요. 제가 직접. 예. 예, 누가 보면은 아마 예, 아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예. 돈독에 빠졌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 너무 장사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접을 수는 없어요. 해야 돼요. 전단을 뿌려야 되거든요. 뭔가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나 하나라도 더 팔려면 당연히 뿌려야 되죠. 나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비용이 또 아까운 거잖아요, 지금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 소모되는 것들이 또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도 안 된다라고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했다라고 하지만은 꾸준함이 없었던 거죠. 그냥 한 번 몇 번으로 끝나고 말아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도 자신감이 핵심이다. 근본이다. 먼저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심, 핵. 네. 가장 이게 중요한 근본이 저는 믿음이,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게 있고 나서 꿈과 사랑이 뭐 배려, 겸손, 열정, 도전 이런 게 펼쳐지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100% 믿어야 된다. 100%. 0.001%도 의심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라는 걸 100% 뼛속 깊숙이 믿어야지 그때부터 모든 게 펼쳐집니다.